네, 비구름은 현재 제주와 남해안,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비는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는 저녁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된 곳이 있는데요.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는 모레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남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보는 차츰 영남 해안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 15도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릉은 11도, 포항은 1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날은 주말에도 포근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다가오는 3일절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남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해안가는 모레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남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海岸沿いは明後日まで風も強く吹くでしょう。現在、チェジュ島と城南、南海岸には強風特報が発行中だそうですが、瞬間的に秒速 25m 以上の風が吹きつけています。해안가는 모레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남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